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ing 그 의미 두 번째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ing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뭐 하기, 뭐 함, 또는 위한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하는 중, 하면서 라는 의미가 ing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법용으로 하자면 능동, 또 진행이다, 또 스스로가 뭔가 하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 예문 보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I was brushing my teeth. 나는 양치하고 있었다죠. 뭐뭐 하고 있는 중으로 해석이 되죠. 양치할 때 그리고 참고로 단수 절대 안 쓰십니다. tooth 안 쓰십니다. 치아 하나만 닦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참 신공이죠. 일반적으로 복수형이죠. 두 번째 문장 이렇습니다. Look at the baby. 저 아기를 봐. 근데 지금 아기가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 아기가 미소를 짓고 있다 해서 하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기한테 미소 지으라고 가서 막 뭐 위협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기가 알아서 미소 짓는 거죠.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I like to touch the sleeping tiger 했죠. 나 만지고 싶어요. 잠자고 있는 그 사자를 만지고 싶, 아, 호랑이네요. 호랑이를 만지고 싶어요. 이런 식인데요. 호랑이가, 야, 너 자. 한다고 잡니까? 지가 알아서 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면서 뭐 혹시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고 지금 진행 중이다란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잠자기 호랑이, 이거 말도 안 되죠. 자, 네 번째 문장 보시면요. Singing the song, we got pumped up 했죠. We got all 이렇게 all을 붙일 뻔했네요. 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되죠. 부르기 아니죠. 부르면서 우리 모두는 pumped up 됐다. 이 pump up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펌프질에서 바람을 넣어서 위로 올렸다. 이게 직역인데 펌프질 하기 전에 풍선이 또는 뭐 이게 축 쳐져 있다가 쫙쫙쫙 힘을 받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주 흥분됐다. 기대에 넘쳤다. 그런 뜻이 돼요. 보통은 pumped up 되면 뭔가 앞으로 좋은 일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몸에 막 힘이 넘쳤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pumped up의 뜻인 거죠.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at hurts me. 어휴, 그거 아파요. 저를 아프게 합니다. Looking at it. 그것을 보니까 아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그 찢어갖고 땅에 닿게, 몸을 닿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심해서 의자를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중간에서 다리 찢게 합니다. 보기만 해도 막 아파 보여요. 오히려 제가 아파 보여요. 그런 느낌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아프다. 그래서 이거는 아픈 상태와 보는 상태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전부 ing가 뭐뭐 하는 중 하면서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고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지난번에는 동명사였죠. 이번에는 이걸 현재 분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명사와 형태는 동일하지만 뜻이 뭐뭐 하고 있으면서, 하면서, 또는 알아서 하는 중, 이런 정도의 뜻이 현재 분사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동작 방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동작 방향이란 내가 어떤 것을 하는데 시키는 게 있고 당하는 게 있죠. 능동, 수동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